자, 그다음 사실 그 형태소에 대한 문제를 여러분들 고등학교 3학년 수능 수준에서는 뭐 크게 출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좀 평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다른 것들과 섞여서 다른 것들과 이제 확장되어서 출제가 많이 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바로 이 형태입니다. 이 형태는요, 말 그대로 하면 형태가 좀 달라진다라는 얘기인데요. 형태가 원래 같아야 할 텐데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에 있습니다. 의문론적 이 형태가 있습니다. 의문론의 어떤 조건에 따라서 좀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형태소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주어에서 주격 조사를 이 혹은 가로 이야기하죠. 이것은 주격 조사입니다. 주어를 쓸 때 예를 들면 명속이라는 것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앞에 받침이 있지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받침이 없는 영희 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가라는 그 형태소는 앞에 받침이 있으면 이, 받침이 없으면 가. 그러나 이것들이 갖고 있는 어떤 기능이나 역할이나 의미는 모두 동일합니다. 앞에 오는 체현을 주어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의문론, 즉 쉽게 말하면 받침이 있느냐, 받침이 없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이 조건은요, 받침의 유무와 더불어서 그 다음에 양성모음, 음성모음 이것도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요것은 이제 받침의 유무. 어디의 받침? 이제 앞말이죠. 앞말의 받침의 유무. 있느냐, 없느냐? 라는 얘기고요. 목적격 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명숙, 을, 영이, 를. 그죠? 뭐 예를 들면, 을. 그 다음에 를.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양성모음이냐, 음성모음이냐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우리가 보았다. 라고 하고요. 먹었다 라고 하죠. 얕과 엇은 사실 동일한 또 역할과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 오는 여기 모음 같은 경우 여기는 오가 왔죠. 그러니까 아가 어울리게 되고요. 여기는 어가 왔죠. 그러니까 어가 어울리게 됩니다. 자, 이렇게 양성 모음끼리 혹은 음성 모음끼리 이렇게 어울리는 것들 이런 것들도 역시 이 형태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이제 모음 조화에서도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자, 그렇게 참고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